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혁신적인 아이폰이었어요. 이 기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아이폰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인류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애플의 리더였던 스티브 잡스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소비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유형의 디바이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개발 과정은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에덴 엠프티의 협업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아이폰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아이폰의 출시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줄을 섰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 기기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기에 매료되었고 아이폰은 곧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이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것은 분명했고 이제 이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폰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통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등 여러 장치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폰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통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앱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는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현지인들이 지구라고 부르는 행성에 도착한 후 그들의 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혁신은 아이폰입니다. 2007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장에 선보인 아이폰은 스마트폰 업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터치 스크린과 내장 카메라 등 아이폰의 혁신적인 기능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손에 넣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소비자 행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이폰에 중독되어 새로운 메시지와 알림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은 앱 개발자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폰과 함께 출시된 앱 스토어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만의 앱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엔터테인먼트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혁신적인 앱이 확산되었습니다. 앱스토어는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으며 아이폰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폰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매년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폰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폰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애플의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아이폰은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 초 아이폰 혁명을 목격하기 위해 때마침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세련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미 유명세를 탔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애플은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여 새로운 모델과 기능을 선보였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아이폰은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자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경쟁도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가 등장했고 각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삼성, 구글, 화웨이 모두 각자의 고유한 판매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아이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은 최초의 아이폰이 세상에 공개된 해였습니다. 전화기,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로 결합한 획기적인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모든 사람이 선뜻 지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이폰 3G를 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가격대가 낮고 더 많은 국가에서 출시되어 사람들이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3G에는 GPS 및 3G 연결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어 더욱 유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아이폰의 지속적인 진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애플은 각각 보유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계속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4에는 전면 카메라가 도입되어 셀카를 찍고 친구 및 가족과 영상 채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5는 이전 모델보다 더 얇고 가벼워졌으며 아이폰 6는 화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애플은 음성인식 가상 비서인 시리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 덕분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아이폰을 찾았고 아이폰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9과 구글의 픽셀폰이 아이폰의 아성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각 제품마다 보유한 기능과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아이폰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은 항상 혁신으로 유명하지만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폰이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애플의 아이폰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장치는 처음부터 진화하기까지 기술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